네, 이번엔 레이어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레이어는 두 개의 음색을 섞어서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소리로 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레이어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네, 제일 처음에 피아노 소리에 그 다음 덧니필 음색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음색을 선택하실 때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카테고리가 선택이 되고요. 제가 신스 보이스라는 음색을 한번 섞어 볼 텐데요. 신스 보이스는 7번 카테고리 앙상블 안에 더하기 버튼으로 55번을 선택해 주시면 네, 이렇게 피아노의 신스 보이스 음색이 섞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음색을 가지고 제가 거위의 꿈을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음색을 혼합해서 연주했는데요. 혼합한 음색의 볼륨이 너무 크다 싶으시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르신 후 더하기 빼기 버튼을 이용해서 볼륨을 조절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 음량은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플릿 기능인데요. 스플릿 기능은 건반을 분리해서 위쪽 건반과 아래쪽 건반을 서로 다른 음색으로 연주하는 기능입니다. 스플릿 모드에 진입하시려면 레이어 버튼을 한 번, 두 번 누르시면 스플릿 모드에 진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오른쪽 건반부에는 피아노 음색, 네, 왼쪽 건반부에는 지금 어쿠스틱 베이스 소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색은 바꾸실 수가 있고요. 바꾸시는 방법은 카테고리, 화살표 버튼을 이용해서 카테고리에 있는 음색을 선택하셔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